이름으로 잠깐 유명하신 분. 아니 내가 진짜 이름을 못해. 아 진짜 너는? 아 저 갈게요 갈게요. 왜냐면은 그냥 또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시킬 거잖아. 저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닭볶음탕으로 하나 조심스럽게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닭볶음탕 하나. 아 농담이고. 아 닭볶음탕 너무 저, 크다. 저 네. 식사를 해서. 내가 정식 여기 있어요. 아 안 있어요? 그럼 닭, 뭐가? 저 순두부 저는. 네 순두부? 내 순두부인데. 어? 아니 난 다른 그 네 순두부 먹어. 다른 거 먹을게. 아 저도 나도 그럼 다른 거. 아, 다른 거 먹고 싶어가지고 난 진짜로. 닭게장. 그래서 닭게장 그럼 닭게장 먹겠습니다. 닭게장. 너? 예. 네, 닭게장. 아, 좀 농담 순두부 순두부 닭게장 하셨어요. 닭게장 하나 주세요. 네. 아, 참치 콧구멍님 감사합니다. 왜 뭐래? 아니. 응? 너 오늘 방송했어? 오늘 방송했습니다. 벤츠가 오늘 샀어요 덕분에. 아니 너 오늘 방송했다고? 예? 예. 너 오늘 방송 안 하는데 나 생각하러 갔거든. 아, 전부 다 500개씩 돌렸어. 오. 근데 너는, 안 하길래 안 죽여. 잠깐 10초만 킬까요? 10초만. 아니, 아니, 됐어. 네, 알겠습니다. 됐어, 아, 컨셉 아닙니다, 형님들. 예, 술 먹고 술주 좀 줄였어요. 아, 제가 언제요? 술주, 나 진짜 술 잘 먹잖아, 근데. 나 진짜 술 잘 먹거든. 아니, 근데 남자 3명에서 얘네가 너네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 별로 안 먹었어. 어제 얼마나 먹었지? 너네 소주 8병에 와. 소주 8병에 맥주 6병인가? 진짜 미쳤죠? 8병에 6병. 아 어저께 여러분들 그 딱 술 우리가 술 먹고 있는데 도아 누나가 딱 이제 약속 있어서 가고 잠깐 남도포차로 말했나? 너 정상인 척해? 남도포차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맛있어! 다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앵이 올 때까지 술 먹자 그래서 먹은 겁니다. 먹은 겁니다. 아 진짜? 그래서 네. 진짜 나 빈말이었는데?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어 맞지. 근데 사실 제가 약간 빈말로 이랬어요. 애들이 디프리 술 먹는다고 하길래 내가 이랬거든. 아 그러면은 내가 사우나 갔다 와서 그때까지 너희가 먹고 있으면은 나 잠깐 들릴게 이랬는데 아 진짜 한 4시간 넘은 4시간 5시간 지났나? 예 5시간 지났는데 5시간을 먹었습니다 계속 진짜. 먹고 있는 거야 얘네가. 아 힘들어 지금 나 가도 돼? 아 갑자기 새끼야 너는 안 돼. 아, 새로운 근데, 시간 보내고 있잖아. 근데 왜 오라 그래? 강퇴 가능한가요? 아니 하지마. 너 왜 안 해줘? 뭐랍니까? 이렇게 할 때 뭐 하는데 이거 왼쪽으로 해야지. 알고? 진짜 오세요 그러면. 지금 밟으면 한 시간이야. 아, 진짜 오세요. 왜? 한 시간 너무 그렇지 않아? 근데 나 옷도 사야 돼. 아니면 내 옷 살 때까지 예. 내가 옷 살 때까지 임다랑 너랑 내 걸로 변천하고 있어. 아, 알겠습니다. 내 걸로 오세요. 아 진짜 오세요 임다 씨. 진짜 오세요. 아, 제가 옷 다 사드릴게요 오늘. 진짜로 옷 다 사준다고? 네 완전 옷 다 사준다고. 아니 너 계속 이거 내 돈으로 쓰는 거면서 끝까지 너 자꾸 너가 산다고 한다. 아 사드릴게요. 아 제가 사는 거예요 제 돈으로. 어제 제가 다 샀거든요. 어제 제가 다 샀는데 얘가 카드 보면서 이걸로 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다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엄마 고맙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형 고마워요 다 그러는 거야. 내 돈으로 긁었는데. 다시 전화해볼까요? 진짜로? 나 옷 사주나? 이러는데 이러다가 내 마음 안 들려? 예. 아, 어? 예. 여보세요? 저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핸드폰 뒤집어 전화번호 아니, 전화번호 보이잖아. 괜찮아, 내 번호 아니잖아 이 새끼야.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9473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일단은 그 임다 씨 아, 못 봤대. 번호. 네, 농담이고요. 자, 아 진짜 오십니까? 아니, 근데 나 가면 아니야. 나 너무 갑작스럽게 내가 간다고 한 거잖아. 아니, 이거 와도 되는데. 와도 돼.
보세요. 아니 어딘데? 서울 어딘데 지금?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 인천에서 얼마나 걸리지? 서울 지금 밟으면? 한 시간. 맞아? 한 시간. 야 그러면 갔다가 나 내일 어차피 그 음식 방송 해야 되니까 니네 집에서 자고 그냥. 어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같은데야 음식 방송. 응. 그렇게 하면 돼. 누나도 그러면은 자고. 아 아. 아 이건. 아 이거 이만인가? 아 실수했다. 아 진짜로. 어, 일단은 빨리 빨리 와라 그러면은 여기 동대문 밀리오레 앞이거든. 어 일단 알았어. 일단 내가 얼마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둘이. 우리 계속 있을게. 방송 끌까? 방송 끄고 기다리고 있을게. 너 조금 불편하면은. 어. 야 근데 가만히 있어. 내가 아니 아니 인다야 와 인다야. 아 빨리 와 빨리 와. 일단 내가 이거 듣고 내가 가게 되면 전화할게. 알았어. 지금 와. 아 진짜 웃기다. 아니 마음이 너무 무서워. 아 이건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나 나 행님. 아 동대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꽃산다니까 578번 말했어. 예예. 예, 어 꽃산다니까. 한 번 더 말해줘. 형님들 여쭤볼게요. 갈까요 말까요? 민심 따라갑니다. 여러분 봐요. 4번 다 오라고 그랬잖아. 비번방. 제 삼촌딸이 군단을 좀 비번방으로 좀 펴가지고 좀. 아 비번방 켜주는 거야? 아, 고맙다. 30딸입니다 저. 고정 30. 근데 우리 시청자 갑자기 시청자 갑자기 엄청 뽑으려고? 비번방 비번방 비번방. 너 일부러 시킨 거지? 저기서 아 아닙니다. 30달이 군단 한번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뭔데? 고아 검색해서 들어와주세요. 아 해도 되나? 아, 그럴까요? 어, 해도 돼 해도 돼. 마음대로 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억으로 불어. 누나는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있으십니까? 어?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왜 떨어지고 있으시다니 떨어지고 싶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뭐 시켰어? 이건 내 거야? 누나 아니 먹어. 아, 괜찮아? 아, 아니 아니 괜찮아. 아이씨. 감사합니다. 예. 너는 그러니까 먹어? 아까 순두부 먹고 싶다 그랬지? 예예. 예. 이거 맛있겠네. 제가 오늘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계산할까요? 예? 아 예 지금 계산해주세요. 저희 오늘 그 가게 계신 분들 아니, 다 계산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정말로. 예, 아, 진짜로 네, 농담 아닙니다. 예, 예, 다 계산해주세요. 예. 맞잖아. 아 제가 오늘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제 편하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살게요.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진짜 계산해주세요. 네, 계산해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맛있게. 저희 보고 있어요. 네. 맛있게 드셔주세요. 카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계산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계산해주세요. 아니, 뭔 촬영하는 거예요? 아, 저희 얼마나 먹는 방송 촬영하고 있어요. 되게 먹는 방송. 계산 안 하신다. 그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계산해. 이렇게 완전. 네. 다시 한번. 아, 계산해주세요. 아 이게 괜찮아요. 갑자기 또 안 나오면 사람들 좋아하시는데 이거 왜 그런데? 아니 손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사람 손님 많아요. 아이 기자. 인색? 네. 아. 어떻게 살아? 누이 씨 눈 눈.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산다고요 제가. 빨리 뭐 하는지. 제가 사겠습니다. 빨리 가서 계산하고 와 이씨. 자, 한 명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아니, 아니, 한 명씩 물어보지 마. 아니, 제발 인사하지 마. 왜 굳이 가서 계산해. 여러분, 다시 한 번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쪽 두 팀을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다 계산해. 좀 이상한 거 하지 마. 다 계산해. 다 계산해. 빨리. 여기 계산해. 계산하세요, 빨리. 계산하고 있어. 자, 오늘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여기 화끈하게 한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계산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여기 카드 여기 있어요. 진짜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요. 네. 기다려주세요. 아, 네, 제 거, 제 거예요. 네, 카드 제 거라고요. 네, 네, 제가 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진짜, 네, 진짜 해주세요. 수고.
엄마야. 맛있게 드세요. 어, 처먹어. 숟가락 쳐줄래? 네. 너 이렇게 포기 먹으면 안 돼. 밥통. 제 겁니다, 카드. 맞잖아요. 아니, 나한테 준 거니까. 자, 제가 아, 일사일사게. 중앙도 형님. 제 거 비번방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형님? 제 방송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초 EW3.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 비번방 켜져 있습니다. 와, 힘들어요. 비번방 켜져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형님. 아, 빨리 오세요, 임다 씨. 아니, 너네 집에 사는 너. 네, 우리 집에 사, 우리 집에 사, 임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빨리 오세요. 아, 어, 두 분, 한쪽 분도 계산해주세요. 한쪽 분도 계산해주세요. 아, 여기도 계산해주세요. 아, 여기 계세요? 아, 진짜요? 아, foreigner. 아, 아, hello? Hello? Can I? 하지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I want to give you money. 아니, 하지마. 아, 사주는 건데. 아니, 사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외국 사람 그렇게 하면 한국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얼마 안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나왔습니다. 20만 원 정도. 채팅창 본 적 없습니다. 억울한 표정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왜? 얼마 있어요, 저 오늘 온 거? 아, 너? 예. 얼마 있냐고? 예. 솔직히 말해도 돼? 예. 왜요? 어, 어? 왜요? 아,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진짜 고맙다. 예, 제가 신랑 맞습니다. 아니, 임다, 어? 임다, 임다 전화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기 임다 씨. 네네. 그 오시면 안 됩니까? 죄송한데 저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먹는 거 좀 약간 무서워하는구나. 아, 그런 거,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거야. 아니잖아. 맞습니다. 빨리 오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식당에는 너 가지 않고 지금 가라고 자꾸. 네. 뭐 하고 가라고? 지금 못 가네. 뭐 하고 가래? 들리지 않습니다. 뭐 먹고 알아, 뭐 먹고? 아, 뭐 먹고 집에 가라고요? 장난합니까, 지금? 빨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먹어. 솔직히 말해줘. 안 먹었지? 밥 먹었어요. 먹었는데 또 처먹는 거야? 누나를 위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 먹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제가.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남자야? 예? 왜 그렇게 많은 남자야?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요. 잠깐만. 사장님, 콜라 주세요. 잘 가? 응, 선수들. 받는 거 잘 가? 알았지? 사장님, 여기 테이블에 콜라 하나씩 돌려주세요. 콜라 하나씩. 자,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유기농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콜라. 아, 콜라 얼마죠? 2,000원이요? 아, 진짜요? 콜라. 콜라는 서비스로 주시나? 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왔어? 아, 저는 왜 자꾸 카드를 가져가세요? 그거 제 카드인데. 제가 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카드 번호 나왔나? 방금? 안 나왔겠지? 아, 제 카드 맞잖아요. 근데 왜 카드 번호 나왔나? 그래? 아, 나오면 안 되나? 안 되나? 아, 조한 누나가 사는 거예요. 자, 이거 제 카드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제 카드입니다. 누나요, 이예린.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오늘 그쪽한테 줄 거잖아요. 예? 아니야. 먼저 그때한테 줄 거니까 그거요. 아니, 제가 쓰기 전에 한번 뽑고 다시 들고 가. 아, 괜찮습니다. 왜? 현금 뽑을 수 있어요, 이거? 어, 아니, 나 현금 뽑고. 현금 이거 30만 원밖에 안 될걸? 그래서 30만 원 오늘 내가 뽑아야 돼. 못 써야 돼. 그러니까 너 다 공개했잖아, 사람들이. 아, 문자 간 거예요. 공개 안 했어? 네, 공개 안 했습니다. 제 차 아니고 콘텐츠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네, 그쪽 카드로 결제했다고. 더욱으로 끌려고요. 근데 람보르기니에서? 강제에다가 도하누나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 써있는데 백달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깠습니다. 네, 오늘 안 끌렸지.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야, 근데 너 그거 즐겨찾기 얼마나 늘었어? 여기서 50명 늘었는데요. 50명 늘었다고? 네. 그럼? 예. 그럼 네 능력이다. 예. 오 마이야. 왜 제 시청자 무시하세요? 죄송합니다. 컨셉 안 잡고 할게요. 왜냐면 컨셉 보니까 그쪽 방에서 욕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아니야. 내 방송 사람들 욕 안 해. 절대 안 그래요. 노래 있냐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너 노래는 좀 닮았다는데. 아, 나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좀 편하게 할게요, 연기 때.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너. 네. 이 개인방송, 집에서 개인방송 할 때는. 시청자가 아니고 집에서 개인 방송도 어떻게 방송해?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그때도? 집에서도? 집에서도 뭐. 응, 집에서 이렇게 하지. 집에서도? 네, 이렇게 하지. 지금 오늘 처음 푼 거야? 처음 푼 건 아닌데 잘 안 풀죠. 이렇게 하면 시청자 떨어지더라고요. 얘 누구 걔 닮았다. 그 슈퍼 거기 슈퍼 애기들 민국이 나오는데. 민국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김성주 아들 김민국이. 김민국 맞나? 네. 김민국 닮았다. 네, 김민국 닮았다. 김민국 닮았다. 맞다. 닮았잖아. 닮았어요. 첫 번째 애기. 어, 첫 번째 애기. 김성주 아들 김민국. 유해진이랑 김민국이랑 섞였다. 칭찬인가요? 어, 너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다 콧물 나는 적 없어? 없습니다. 없어? 너 코가 좀 말랐나 보다. 제가 옛날에 별풍선 한 개당 슈퍼마리오 점프 한 번을 해준 적이 있는데 천 개가 나오더라고. 천 번 하니까 콧물 나오더라. 그때 천 번 하니까 콧물 나오더라. 그 이후로는 한 개당 한 번씩 안 해. 아, 진짜? 그 다음에 코가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아,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냥 시청자가 맨 처음에 시키길래 해봤는데 반응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슈퍼마리오 해보겠지. 감기 걸리면 못하겠다. 응? 감기 걸리면 못하겠다. 감기 걸리면 못하지. 아, 감기 걸릴 때
사람들이 해달라면 진짜 웃기겠다. 지금 나는 이걸 들면 지금 우리나라 평온한데 난리가 난리가 아니 근데 왜 옷을 동대문까지 와서 사? 저기 지금 시간은 연대가 여기부터 없잖아. 아 아니 평소에 방송에서 방송 켜고 점심 이렇게 사면 되지 않나 오히려? 임다 왔다. 어 빨리 오세요 임다 씨. 예. 네. 진짜 네. 와도 돼. 진짜 와도 돼. 저 봐줘도 되나? 어. 그러네. 네. 이건 네 마음대로 그냥. 그냥 그냥 보이길래 내 방송인 줄. 순간적으로 내 방송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클릭했어. 네, 빨리 오세요. 빨리. 메인 주고 막. 네. 임다 씨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요거 아니 나 무서워가지고 너 왜 이렇게 무서워? 나 내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역행군 한 분 누구라고 말하는데 한번 방송 한 적 있는데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다음 방송 끝나고 나서 그분 팬들이 와가지고 너무 나를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뭔가 그러니까 누나는 근데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방송 규모가 아니, 엄청 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근데 그거는 네. 자기 방송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난 내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했잖아. 저는 제 방송은 다른 방송이랑 다릅니다. 너무 참가자들 비하면 무조건 강세입니다 라고 먼저 주의를 줘. 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진짜 짜증나게 하면 강퇴해 나는. 원래 나 그거 블랙이 5,000명이었거든? 근데 우와. 지금 줄어들었어. 지금 한 2,000명 뿐인가? 나는 안 돼. 멋진 누나네요. 너 뭐야 그거 무슨 임다 갑자기 쳐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아 너무 그렇게 네. 저희가 오라고 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케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전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아주 나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부정적이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뭐야 저 무슨 임다씨 그 미소 뭐야? 네 빨리 오세요. 뭐가 있어? 야 빨리 와. 여기 동대문 밀리오리 앞이다. 괜찮아요? 근데 와도? 근데 나 진짜 옷 사러 가야 되거든. 네 여기 놀고 있을게요. 진짜로? 내 거 끄고 너 거 너네가 놀고 있다가 네. 가도 되고 안 그러면 내 거만 해도 되고. 아 그럼 아니, 편하게 그냥 좀 있다가 아무튼. 상관없지. 왜냐면 동대문에서는 촬영을 못해.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거 뭐 괜히 막 혼자서 쇼핑하려고 했는데 부담 너무 되는 것 같은데 그쪽한테 맞잖아요. 나? 예. 나 그건 없는데 아무 생각 없는데. 아 알겠습니다. 너네가 뭐 하든 안 하든 아무 생각 없어. 그리고 방송은 뭐 아무거나 그쪽 방송 키고 뭘 해도 상관없다고요? 어 내 방송에서 뭐 그럼 저는 봐도 상관없고 그렇지 뭐. 이거 티어? 이거 2만원인가? 3만원인가? 3만원짜리요. 저 홍보 하나만 할게요. 저 크루 하나 만들었는데 그 홍보 한 번. 후배 이거 뭔데? 제 크루 이름이 프렌치파이 크루입니다 여러분. 프렌치파이 크루고 멤버는 비켠배 씨 아세요 혹시? 먹방 DJ 아세요? 비켠배. 이제 그 이제 나머지 모르시는 권물주라는 DJ가 있고. 권물주는 누군지 알아? 봤어요. 아 진짜로요? 아프리카 진짜 많이 보시네요. 너 다시 보기 봤어. 아 다시 보기. 그리고 김윤씨 김윤이라는 남캠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있나 멤버가? 저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진 크루고 크루 최고 시청자는 200명. 현재 저희 크루 최고 시청자보다 많네요. 시청자가 670명. 시간이 너무 그거 늦어서 네. 시청자가 하나 안 나오는데 우리 라디오였으면은 한 달이는 됐죠? 인정? 아 그래서 누나가 원래 아니 나도 시청자 작아. 개인 방송은 작아. 근데 야외 방송하면 시청자가 좀 있더라고. 아유. 여러분들 프렌치파이 크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름은 왜 프렌치파이야? 제가 프렌치파이 좋아해서요. 그냥 다 네 위주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야? 맞습니다. 아니 어때요? 맞습니다. 네이즈를 원래 맞잖아. 방송은 자기 위주로 하는 개인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거야? 제가 수장입니다. 수장. 너가 대장이야? 대장. 대장 진짜 좋아하네. 들어오실래요? 아니 난 내가 만들고 말지. 알겠습니다. 왜 들어가니 솔직히? 그냥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 애청자가 나보다 18배가 많더라고. 아니. 좋아 누나가. 맞잖아. 그냥 해놓은 거지. 아, 데뷔리트 출신이라고요? 아, 나도 봤지. 난 시청자로서 원래 좋아하는 걸 엄청 많이 보니까. 나 아프리카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제가. 나 크루 들어간 적 많아.
무슨 코로 하셨어요? 응? 방송할 때 무슨 코로 하셨어요? 그냥 데빌즈도 있고 방송할 때 코로 남아고 그렇게. 아. 와, 남아공도 하셨어요? 맨키로즈. 아, 근데 아, 맨키로즈는 좀, 아니, 맨키로즈라고 있는데, 압니다, 그거는 압니다. 시청자들이 지어주셨어. 갑자기 급으로. 그래서 맨키로즈가 됐어. 그, 지코님. 진짜 레전드였죠. 와. 진짜 재밌었지. 근데 진짜 웃겼어. 갑자기 세아 술 취해서 울고, 세아가 술 취해서 막, 다른 데 가서 울고. 그게 너무 웃겼어. 그것도 비글즈. 야, 비글즈 2군을 만든다고. 이러면서 울었지.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심하게 웃었네. 좀 다시 오는 거 맞겠지. 아, 진짜? 너가 나. 아니, 근데 얘가 말했었어요. 뭐. 너가. 아, 너 계속 그것만 켜준다. 켜주는 게 아니라. 내 시청자들이 30달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 나를 내가 모를까봐 나가면서 모를까봐 누나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내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 개인 방송이니까 개인을 생각해야지 개인을 어 알았어 진짜 알았어 30달이 이제 형님들 위해가지고도 아니 그럼 제가 여기 아, 또 내 1미터 팬닉이거든 1미터 너가 제일 인기 많았잖아 어제 아 아니 제 인기 많았어요 어제 맞죠 여러분 아 아닙니다 맞아 진짜 인기 많았어 깜짝 놀랐어. 예상된 그림 뭐였죠? 어제 예상된 그림. 나 예상한 그림 진짜 하나도 없었어. 마지막까지 예상한 그림. 근데 진짜 어제 영민이 오빠 너무 웃겼잖아. 그치? 아, 그, 우리 술 먹을 때도 말했잖아. 술 먹을 때도 영민이 형님 진짜로 너무 재밌다고. 너무 웃겼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보기로 봤거든? 아, 진짜 웃기더라, 영민이 오빠. 또 지나해보라고? 아,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너무 많이 해. 어그로 같은데. 안 온다고? 먹고 있을걸요, 여러분들? 에이. 안 돼, 안 돼. 왜 갑자기 내 이름 불러, 불안하게. 네. 아니, 아니, 네, 여보세요? 아니,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아, 너가 피곤할 것 같다고? 어. 그래서 안 온다고? 아니. 그래서 안 오냐고 물어봤는데, 동아 누나가? 안 와? 오늘은 안 하고, 근데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쉴게. 아, 진짜? 누나, 오늘은 내가 좀 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자리, 그런 가벼운 자리 있을 때 내가 가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해볼게. 그래, 가벼운 자리 많이 와서. 나 내일 북극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하고 조금만 시간 갖고 해야 돼서, 내일 또 휴방이니까 어떻게 복구하면. 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오빠 화이팅! 아. 그러면, 밥을 먹고, 쇼핑할 때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 못하니까 나는 가고 해야 맞는 것 같아. 네, 괜히 방송이 방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컨셉도 제일 애매한 방에 주고 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아니, 지금까지 방에 해방 좀 다 해놨어. 아, 진짜 저는 근데 진짜로 카드 주고 갈라 그랬어요. 진짜로. 카드 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주고? 맞죠.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만 사주고. 아, 그러니까. 제가 밥 빨리 먹고. 아, 민심 진짜 생각하네, 얘. 아, 민심 왜 이렇게 생각해? 아, 저 두려워요. 저는 민심이 굉장히 아, 진짜? 특히 진짜 특히 누나 같은 그 뭔가 철저한 그 뭔가 군단들 있잖아요. 군단 누나 군단들 진짜 나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 맞잖아요. 너무 겁나하지 마. 아 진짜 그런 거 진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아 요거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 나 그런 건 너무 겁나하지 마. 아, 무섭더라고. 왜 그렇게 무서운데 왜? 오늘의 이거 길치라고 달려들었는데 원래 방송하면 욕도 먹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방송하면은 진짜 사악해진다? 왜? 악마가 돼. 사람들, 그러니까 난 원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화 잘 안 내거든? 근데 방송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나한테 극딜하잖아. 그러면은 화낼 수밖에 없어서. 그치. 근데 짜증나게 고맙습니다. 화내면 더 근데 뭐라 그러잖아. 제 진짜 화낼 수도 없고. 근데 화내지.
어쩔 수밖에 없어. 이젠. 임대가 오고 싶어 한다고? 근데 우리 방해될까봐 방해될까봐 못 온다고?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방송 조금이라도 봤으면. 아니 쌩얼 아닌데요. 화장을 연하겠어요. 얇게 했어요. 아 초콜릿 3개. 아 약간 고맙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 왜 웃겨? 초콜릿 5개는 약간 고맙습니다. 오 웃기네. 어 그래서 스티커 막 5개 주마. 아 스티커 5개는 안 취해도 되는 건데. 아 고맙습니다. 웃기지 않아? 아 너 웃겨. 너 눈 뭐였어 그거? 어? 그거 봐봐. 눈 뭐야? 아 웃겨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몇 개부터 반응합니까 본인은? 아, 나 한 개도 감사하지.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 근데 한 개는 솔직히 아, 약간 이렇게 할 때 있지. 아 초콜릿 아 열 개 아 초콜릿이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긴장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 내가 좀 부자연스러운 게 뭔가. 콘텐츠 이런 걸 짜가지고 누나 이제 좋아하는 맛이 대단한 게 콘텐츠를 어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며칠 전부터 막 이렇게 뭐 드라마 대사 같은 거랑 다 보내주고 이쪽 대사 그쪽 이거 해주는데 캡처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연습 배우면 돼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 진행될 거다 다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보내주셔가 준비해가지고 가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딱 드러내면은 난 진짜 아무 말도 못해. 평소에 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기훈이랑 합동방송 했었는데 망쳤잖아 내가 기훈이 방송도. 완전 크게 망쳤어. 아 내 방송처럼? 어 지금 이렇게. 장난이야. 아 맞아 맞아 장난. 진짜로 진짜 맞죠. 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장난이야 장난. 아 들고 가게? 아 카드 있어가지고. 원망이야 이거 안 해? 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해요 방송을 이렇게 뭔가 좀 잘. 아 콘텐츠 방송? 아 같이 방송하면 또 한두 번 해보면 괜찮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김윤희 방송? 김윤희 방송? 그냥 망쳤어. 너랑 일단은 김윤희 방송하면 민심이 안 좋아지네. 아 이제 내가 알려줄게. 내가 기훈이랑 어떻게 합동 방송 하게 된지 알려줄게. 작년에 방송 시작한 지 3개월 차에 기훈 쪽지를 보냈어. 김기훈님 저 그 방송. 미안해. 닦는다. 너가 닦았어. 너가 닦을래? 왜 닦아주는데? 에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땀나네 진짜로 이게 땀이 나네. 자꾸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훈이한테 이제 아무튼 아 저 방송 시작한 지 3개월 차 된 신입 BJ인데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진짜? 어 그래서 이제 기훈 그래서 해준 거야 기훈이가 진짜. 아 근데 너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한번 콘텐츠 기훈이가 짜오면 해준대. 이제는 아프리카에 자존심 세우면 안 떠. 그래가지고 못 떠 전혀. 그냥 계속 그냥 옷다리를 놓는 거야 평생. 뭔가 약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뭔가 막 노력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요즘은 진짜 있잖아 진짜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나는 그래도 아프리카 방송 사람들 거 많이 보거든. 많이 보는 편이야. 근데 진짜 우리 몇 명 주변에 있는 BJ들 빼고는 진짜 무수히 많더라고. 시청자 3명 보는 사람들 한 명 보는 사람들 아, 그쵸, 진짜 무수히 많더라고.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빨이 딸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다른 게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안 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이제는 DJ 하기 진짜 힘들구나 생각했어. 그쵸 진짜. 우리 기훈이랑 방송했는데 그날 방송 내가 망치고 그 이후로 아 너가 망친 내가 망쳤다고 하지 마. 내가 망치고 왜 너가 망쳤는데. 그리고 기훈이 볼 수가 없어 지금까지. 아니야 기훈이 그런 애 아니야. 기훈이 그런 애 아니야. 농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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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입니다 진짜로. 웃자고 한 거고 방송 망친 건 진심이에요. 아니야 방송 망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서로의 케미가 안 맞았던 거지. 그렇게 너가 너 자책을 하지 마 왜 그렇게
왜 자꾸 도아야 제발 도망치라니요. 제가 무슨 뭐 아니 도망치고 싶어도 범인, 지금 뭐, 제 방송이라서 제 방송이라서 도망 못 쳐요. 좀 치고 싶은데 제 방송이라서 도망치면은 뭐? 카메라 아 도망쳐 내가 무슨 멋진 뭐 아, 아,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천재 여자. 아, 제,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천재가 아니야. 아, 제 천재 여자. 너 팬이죠? 아니요. 아, 진짜? 네. 아, 제 천재 여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여자분이시잖아. 네. 그러니까. 너 팬분 아니셔? 아니, 아닌데. 제 아니, 팬이세요? 그거, 왕벌의 비행 뭔데? 뜨드르르르르. 이거. 왕벌의 비행 천개부터 움직이는 거야? 왕벌의 비행 천개부터 하는 거야? 네. 왕벌의 위험 한번 해도 됩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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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니 무슨 소리지 막 지금 좀 사람들 계시는데 아 그럴 리가 없지 아 진짜 맨날 지탄만 하다가 방송 선포해서 적었었다고? 네 아니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아 나, 나 때문이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저 때문이죠 방송 망한 건 당연히 아니 왜 너 때문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기운이 방송을 했잖아 네, 그래도 기훈이 방송이었는데 그냥 그때 이제 한참 근데 기훈이가 힘들어할 때 방송 막 작년에 쉬고 그랬었잖아요. 아 근데 작년 그 당시였거든요. 그 당시 너는 게스트잖아. 게스트는 그런 부담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방송 못해 재미 없어져.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정말 미안했던 그게. 아유 때문 아니야. 그 상황에 그 시간에. 다른 BJ가 왔었어도 그런 일이 생겼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 저희 둘이 똑같이 채팅 본 거 하나 있는데. 뭔데? 엄마 모기 새끼야 꺼져라 좀 이거. 아니 난 그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동공이 순간적으로 그때 꽂혀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어 아닌데. 아 여기서 알겠어. 아 나만의 뭔가 좀 그런. 어 너만의 약간 그런 약간 허언도 있구나. 아, 저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또 먹는 겁니다. 아, 혼도 있지. 왜? 아까 그 사람 나쁜 채팅이었어? 응? 아, 괜찮아? 그냥 한 말이에요. 아, 그래도. 아, 접었다가 복귀했어, 너가? 3개월 쉬었지. 아니, 방송 시작을 얼마나 했지? 방송한 지는 저번 시간 빼면 한 8개월? 방송한 지 한 8개월 차. 어쨌든 그걸 한 1년 됐네? 이제 작년 2월에 시작했어. 시작한 지는? 올해는 2월 5일까지, 올해 2월 5일이면 일주일이야. 아니, 너 눈빛이 너가 너무 착해졌대. 아 사람들이. 입은 그냥 저절로 튀어나와 있는 거야? 뭐 입에 뭐 힘준 거 아닌데요? 아 진짜? 네. 아 난 힘준 줄 알았어. 사탕 물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닙니다. 아, 아니야? 아 미안하다. 아 맞지 진짜로. 근데 PJ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채팅하여 나왔는데 진짜 학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나 무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학보라고 무시하는 아, 사람들은 네. 근데 학보라고 무시해봤자 우리가 더 잘났어. 아, 그쪽은 잘났죠, 당연히. 아니야, 너도 잘났어. 아니, 그쪽은 잘났죠. 그렇게 채팅 치는 사람들보다는 나. 네. 그리고 너, 나는 살면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야, 진짜 못난 게요. 야, 진짜 거지 같은 거. 이렇게 일부러 그 사람 심리 막 기분 더러우라고 막 그렇게 안 남겨봤어. 근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진심으로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잖아. 내가 그 사람들한테까지 막 막막한 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바로 그냥 강태야. 저는 강태하면 30달에서 29달이 돼가지고 아니, 차라리 너가 29달이 돼서 네. 29달이 돼서 남아있는 애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좋은 시청자 더 늘게 하는 게 낫지 나는 그래 남들은 잘 강태 안 시키지만 나는 그래 그래서 그런 남아있는 좋은 사람들이랑 있는 게 좋지 지금 방송
그냥 키신 거잖아. 뭐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부담 없이 하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부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있잖아. 네. 시청자가 지금 500명, 거진 500명 네. 되잖아. 근데 이게, 이게 유튜브에서는 진짜 인기 많을 수도 있어. 왜요? 아, 다르니까? 감성이 다르니까? 아, 시청자랑은 달라. 그리고 유튜브는 약간 이거 여기는 이 생방송을 지금 시간에만 보잖아. 근데 유튜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괜찮아. 너가 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 네, 제 카드로 여기 있으신 분은 다 샀어요. 여기 있으신 얘가 갑자기 여러분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저희가 사기 원하신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쵸. 아, 사야지.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얘가 사는 척 했지만 결국 제 카드로 썼어요. 아, 사야지. 같이 오늘 다 즐기시는 거니까. 왜 방송 출연 한 번 안 하셨어? 아, 그래도 함께 같이 오늘 공간에서 즐기고. 뭐 인사해 처음 보시길래 눈만 아 눈만 눈만 쳤어 눈만 쳤어 눈만 쳤어 왜 인사하냐고 와 아, 진짜 이상해 누가 쟤인데 왜 인사를 해 진짜 이상해 항상 이상해 평소처럼 하라고요? 아니 아. 너 근데 너 진짜 이거 표생할 거야? 그거 편집 가려고요. 그거 딱 풀면은 이거 딱 풀잖아요. 그 이따리 나와 진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평소에 솔직히 말해서 어제 누나랑 합동 방송하기 전에 들었죠. 인사한테 들었죠. 1300짜리 찍고 왔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1300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명 분명히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면은 늘고 이렇게 하면은 줄어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영어로 치는 거야? 응? 왜 자꾸 사람들이 아니 영어를 읽어주거든 저렇게 치면 엄마야 응, 영어 치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영어 한번 쳐보세요. 원마이야 이렇게 하면 원마이야 도망가 여긴 진짜 도망가 민국이다 원마이야 진짜 민국이다 마리오 해줘 알겠습니다 형님 응? 알겠습니다 형님 원마이야 마리오 하자 알겠습니다 형님 원마이야 딸치자 아니 있잖아 얘가 고개를 살짝 각도만 바꾸잖아 각도만 바꾸면 너무 착해 보이는 게 반전이에요 원래 사람은 반전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전 실망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랬었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진짜 아그 정도, 그 정도로 내가 무슨 뭐 그 정도로 진짜 해봤죠 여러분? 아니 아닙니다 진짜라니까? 아 이제 영 아니고도 그만해 이제 아니 내가 네. 어제 우리 방송 다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다시 보기를 다 봤거든? 네 근데 재밌는 리액션들이 있으면 본다고 했는데 너 그 핫팬츠 같은 예예예 진짜 그거밖에 없다 내 리액션 리액션 그거밖에 안 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아 왠지 알아? 이렇게 하다가 리액션 하려고 움직이잖아? 표정 풀자 리액션 하려고 움직이면 다시 시청자 떨어지다 그래서 리액션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리액션을 안 해 내가 내 본 모습을 보여주잖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진짜? 이렇게 하다가 리액션을 하려고 잠깐 딱 움직이면 그 순간에 시청자가 확 내려가가지고 아 진짜? 아니, 진짜 민국이랑 똑같이 생겼어 민국이랑 다 드셨나요? 아 네 승부가 네. 돈 뽑으시고 그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아니다 뽑아주세요 그냥 아니 나한테 돈 뽑아서 내가 그걸 쓰는 모습 보여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카드 들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게 낫지 않나? 아니면 카드 쓰는 게 재밌나? 아 그런 거 아 돈으로 주는 게 좀 이상한가? 도화카드로 쓸게요 이런 거
시청자 많을 때 한 분이 먹어. 저 오늘 그 사실은 그거 하려고 했어요. 뭐. 그쪽 카드로 그 시민들 커피 100잔 뿌리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시민분들. 가능한가요? 아 괜찮아요. 콘텐츠니까 또 즐거운 또 그림 아닌가?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 아니 지금 이 사람 마음은 모르겠어. 이거 어? 커피 괜찮아 돌려서 받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너는 내 마음을 왜 쳐 알려주는 거야? 나 진짜 사람 마음 진짜 못 읽거든? 어? 나 사람 마음 진짜 못 읽어 내가. 그래서 누나가 무슨 마음을 이 카드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나한테. 아니 그렇게 해. 너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거지. 나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진짜 진심으로. 그래 알았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신용카드를 줬어 삼성으로 어제 얘들아.